겨울엔 안 그랬는데 요즘 식욕이 폭발했어요. 나 요즘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.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. 꿈 같은 얘기잖아요. 어렵게 운동하고 야식 끊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잠을 잘 자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오늘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, 수면 다이어트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. 뚱뚱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뭐였는 줄 아세요? 수면 시간이 짧다는 것. 평균 수면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대여섯 시간 정도만 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비만하거나 과체중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. 영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요. 단 이틀 동안 원래 10시간 자던 여성들을 5시간만 재운 거예요. 단 이틀 만에 체중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? 무려 4%가 더 쪘다고 해요.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수면을 줄인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요,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15% 증가했고요,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역으로 15% 감소했어요. 얘네들이 무슨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러냐면, 그렐린 같은 경우는요, 식욕을 막 돋구게 해서 폭식을 하게 유도를 하는 호르몬이거든요. 반면에 감소한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렙틴은 15% 감소를 하고 오히려 식욕을 돋궈주는 그렐린은 15% 증가를 했으니까 4%의 체중이 늘어날만한 이유였던 거죠. 보통 예민하면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 많이 시달리잖아요. 그쵸. 직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불면증이 갖고 있어서 나는 잠을 도저히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럴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좀 처방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수면 유도제를 좀 처방해서 부가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해요. 실제로 진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야식 증후군도 너무 많고 폭식을 많이 하셔서 식욕 억제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에서도 식욕을 위해서 수면을 꼭 체크를 한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선생님, 저는 요즘 잠을 10시간 넘게 자는데 왜 전 살이 안 빠지죠?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수면은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적정 시간 자는 거예요. 수면 시간과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본 그래프가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 U자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적게 자는 사람도 체중이 많이 나가고 많이 자는 사람도 체중이 많이 나가요. 가장 저체중으로 가장 체중이 안 나가는 군은 7시간의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군이니까 마냥 많이 잔다고 해도 그냥 잠자는 숲속의 공주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. 내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진짜 잘 자는 게 중요하거든요. 제일 포인트는 일단은 온도랑 습도를 적절하게 맞춰주셔야 되고요. 암막 커튼 같은 것들을 쳐서 빛을 완전히 차단을 해야지 온전한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거는 반드시 지양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스마트폰 계속 보다가 잠들게 되면요, 내 뇌는 계속 이 스마트폰의 빛 자극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느껴서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. 그만큼 수면 위생을 잘 해놓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비만과도 연관이 크다는 거죠. 저는 먹으면 자거든요. 먹어야 자거든요. 그러시는 분들 있죠. 네. 굉장히 안 좋은 습관. 식곤증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먹고 나면 주무신다라는 분들 계시는데 먹고 나서 바로 자게 되면요, 일단 살찝니다. 내 몸은 잘 때 먹을 것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에 대한 대사가 더 느려지니까 소모시키지 못하고 저장시키려는 방향으로 가요. 그래서 굳이 야식 먹고 자는 분들이 아니고 아침 먹고 잠깐 낮잠 자고 점심 먹고 좀 낮잠 자고 이런 버릇이 있는 분들도 살찌기가 더 쉬워요.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이후에 잠이 드셔야 되고요. 그럼 잠깐 일어나서 먹는 그 정도면 병이죠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어떻게 보면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. 밥을 먹고 나면 위장계통 쪽으로 모든 혈류가 일단은 좀 몰려요.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. 그래서 약간 뇌로 가는 혈류가 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졸리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거든요.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좀 거르세요. 그럼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의사연. 조금 더 꿀잠을 자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.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냥 휴식만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세포의 재생들이 막 이루어져요.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자기 전에도 내지는 그날 하루 동안 운동을 하신 후에 적당량의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 조금 더 근육이 생성이 되고 지방이 연소되는 과정들을 촉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팁 알려드릴게요. 누드 수면을 즐겨라.
예쁜 잠옷 입고 주무신다, 내지는 예쁜 속옷 입고 주무신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. 실제로 내 몸 자체가 쭉 휴식을 해야 되고 세포가 재생이 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. 이때 조이는 옷을 입게 되면 우리 몸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림프순환도 막으면서 오히려 부종도 생기고 내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꽉 끼는 위에 브래지어 같은 속옷들은 벗어주시는 게 좋고, 고무줄도 너무 조이는 잠옷 같은 것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다음 포인트는 방 온도예요. 약간 서늘한 온도일 때 내 몸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지방을 태워내게 되거든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추울 정도는 아니고요, 약간 서늘한 정도로 실내 온도를 맞춰 놓고 주무시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진짜 열심히 많은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 난 모르겠다,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고 이거 다 못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시 전후로 주무세요. 보통 아까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같은 애들이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막 수면 시간도 못 지키겠고 환경도 못 지키겠다라고 했으면 호르몬이라도 지켜봅시다. 10시쯤 주무시는 걸로 해요. 여러분,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의사연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또 궁금하신 의학 정보는 언제든지 의사연으로 물어봐주세요.